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테스트기에 대해서 간략한 그 소개와 사용법,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업종에서는 어떻게 이제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이블이 좀 지저분하고 엉망이죠. 원래 저 작업장이 조금 지저분한 게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테스트기는 이런 4캔용 테스트기가 되겠습니다. 테스트기 중에는 이제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 방식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얇은 포켓형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브랜드는 일본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 스펙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압은 450볼트까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저항은. 그래서 뭐 어지간한 가정집이나 작은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이 테스트기를 해도 뭐 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작다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기본 그 다이얼 위치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오프 상태에서 DCV가 직류 전압이 되겠죠. DCV는 일반 보통 가정이나 가전 제품 내부에 있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내부. 잠깐만요. 예를 들어 일반 가전 제품에 이런 코드를 220볼트 연결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면은, 예, 파워 부분이 있죠. 파워. 예, 컴퓨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파워 서플라이 보이시죠? 파워 서플라이 이 부분에서 전압을 그래픽 카드나 CPU나 뭐 보드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뭐 12볼트나 3볼트 이렇게 줄여주죠. 그 기능을 하는 파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전 제품은.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전압을 줄 때는 DCV로 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죠. 합쳐져 있죠. 보시면. 이어폰을 걸고 해야겠네. 지금 이 파워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보이시나요? 검정색 두 군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까만색을 끼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압이 측정이 되죠. 여기 보시면 5볼트. 그 다음 반대편 노란색으로 하면 12볼트가 나오겠습니다. 예. 12.2볼트. 보통 컴퓨터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 11.7이나 8 정도에서 한 12.34 정도면 뭐 편차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 내부의 CPU 볼테지라든가 이런 쪽은 측정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에 파워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전용 24핀 또는 20핀, 그 다음에 4핀이나 8핀 연결해서 미세볼트 뭐 있죠. 3볼트, 5볼트, 12볼트까지 다될수 있는 이런 측정기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다음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기 사용법이니까 테스트기 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방금 이제 직류 전압을 쟀고요. 이제 건전지라든가 자동차 배터리 이게 다 직류 전압이죠, 그죠? 예. 무엇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컴퓨터 안에 보면 그 동전 같은 배터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빼가지고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보드 그걸 빼서 한번 전압을 한번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배터리? 예. 네. 시계 배터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보시면, 이쪽 편이 브러스고요. 적혀있죠? 브러스? 보시는지 모르겠네. 브러스? 뒷면이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직류에서는 뭐, 바뀌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 전압이 나오겠죠? 이렇게. 어이구, 잠깐만. 테스트기가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3.1 정도 넣어죠. 3.1. 좀더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겠지. 이렇게 하시면 전압에 넣어죠. 3.1. 보통 컴퓨터용 배터리는 새거일 경우에는 한 3.3볼트 정도 나옵니다. 3.3. 그리고 이제 좀 상태가 안 좋다, 방전이 많이 됐다 하면은 한 2.7이나 2.8까지 나오는데 2.5나 2.6m를 내려가면 컴퓨터가 좀 상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죠? 예. 이 배터리 원래대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릴 충전 중인데, 이런 그 아답터가 9.66볼트 적혀 있죠. 제대로 9.6볼트가 나오는지 아답터 분량도 많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런 잭 스타일은 바깥쪽이 마이너스고요, 안에 요 안에 조그마한 구멍 있죠? 이게 보통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바깥에 대시고, 예, 이렇게 되면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12.6 정도 나오죠? 예. 원래 9.6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나오네요. 예. 너무 많이만 나오지 않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 건전지 한번 해드릴까요? 일반 건전지는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건전지 이제 사이즈가 뭐 A2 플러스, A3 플러스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죠.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검정색 막대기를 대고 이쪽으로 대시면 이제 전압이 나오겠죠. 예. 1.6볼트. 보통 새거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통 1.4 언저리 나오면 거의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류는 됐으니까 ACV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ACV, 이거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교류. 교류는 전압이 높으니까 좀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탭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이신 경우는 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양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죠? 보이시나요? 230? 원래 가정용이 220인데 왜 230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뭐한 5%, 10% 정도는 뭐 표준 편차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주에 있는 변압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한238뭐240이 정도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멀다 보면 이제 전압이 좀 떨어져요. 예. 특히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시면 전기를 뭐 짧게는 100m, 길게는 한 500m씩 빼거든요. 그럼 막상 이제 그 현장 컨테이너 쪽에 가면 전압이 200V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180, 170. 예전에 어떤 데 갔는데 분명히 이제 저희 가게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고치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현장 컨테이너만 가면 안 켜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희한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컴퓨터 뭐가 잘못됐나? 다시 점검해야겠네. 다시 매장으로 가져와서 확인했는데 잘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컨테이너 갔죠. 그 현장 사무실. 여전히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테스트기로 전기를 찍어보니까 110몇 볼트였나? 뭐 그때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150볼트였나?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컴퓨터 고장은 아닌데 예, 그 현장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뭐 흔치는 않지만은. 예.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이런 테스트기가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이게 온표시인데 이게 저항이죠, 저항. 저항은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쓸 데는 없는데 전자 파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겠죠. 예, 저희는 뭐 특별히 그런 뭐 콘덴서가 아니고 저항을 교체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하더라도 이제 쿨러 같은데 이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 있는데 보통 기성 제품을 쓰기 때문에 뭐 직접 뭐 납땜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여기 보시면 예, 부저처럼 소리 표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는 이제 루프 테스트라 그러는데 이제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저 쪽으로 해놓고 부저도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이 이두 가지가 같은 종류인데 벨이 울리고 부저가 울리고 이쪽은 벨이 부저가 안 울리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해놓고 딱 되면 배터리가 얼마 없나요? 왜 이러지? 예, 이렇게 들리죠? 소리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랜 네트워크든 아니면 CCTV든 아니면 일반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로가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 이렇게 테스트하면 소리로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저항에다가 놓고 이렇게 대셔도 돼요. 예, 저항에다가 놓고 이렇게 대셔도 OL이라는 것은 이제 단선, 선이 연결, 이제 통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돼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갖다 대면 저항값이 나오겠죠, 그죠? 저항값이. 근데 이렇게 수치를 봐서는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기능만을 위해서 보통, 특히 통신공사나 이제 뭐 KT나 뭐 SK처럼 일반 전화 가설 하시는 분들은 백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장비가 있어요. 예, 전용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예, 기성 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그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9V 미니 배터리를 써가지고 예,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예. 그런 하여튼 이것은 그 미세하게 저항값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단순한 선이 끊겼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미세한 예, 회로의 선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 이 디지털로도 되긴 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통신회사에서는 우리가 부르기를 이제 바텐스키라고 부르는데 예, 그 장비가 있어요. 예, KT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전화 가설 하시는 분들은 다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 전화 기지국에서 그 해당 뭐 가정집이나 뭐 전주까지 회로 생태가 얼마나 좋은가, 누전이 되는지, 뭐 저런 상태를 보는 거죠. 예, 그 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예전에 저희가 살 때는 한 20몇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 전화기 같은 거 들고 다니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뒷면에 돌리면은 전화 버튼이 있고
앞에는 게이지가 있고, 그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최근 한 10년 이내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그 장비는 예전에는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후배한테 줘버렸죠. 예, 그래서 그 장비가 없어서 그 장비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예전에는 7, 8만 원씩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대? 3만 원대? 그 정도면 뭐, 구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뭐, 또는, 일반 출장 기사분들, 꼭 이리 컴퓨터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 출장 기사분들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너무 부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힘들거든요. 오늘은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일반 전자 포켓 미니 테스트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파워 테스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스였고요. 네, 감사합니다.